앵무새를 데리고 외출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신기하다는 그 시선을 받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. 저도 외출을 하면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뭐 대중교통을 탈 때도 그렇고요. 키우는 거예요? 안 날아가나요? 말해요? 이런 말들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중에서 좀 그런 세 가지만큼이나 많이 듣는 말이 좀 있습니다. 바로 얼마 주고 샀어요? 라는 말이었어요. 그리고 몇 번 외출을 해본 결과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. 특히 40대, 50대 분들이 좀 많이, 아주머니, 아저씨 분들이 특히 그러시더라고요. 젊은 세대 분들은 의외로 분양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좀 세대 차이가 느껴질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렇게 남의 동물을 가지고 얼마 주고 샀어요? 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. 그렇게 쭉 생각을 해본 결과 이런 결론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동물에 대한 애정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. 내가 그 새를 키울 건 아니지만 당장 키울 건 아니지만 그냥 궁금하니까 일단 물어보고 보는 거죠. 물론 그 자리에서 말로는 뭐 귀엽다, 신기하다 등의 말들을 계속 남발을 할 겁니다. 하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그 새도 처음 볼 것이고 그 주인도 처음 볼 것입니다. 결국 둘 다 생소하죠. 그런 사람한테 다른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이런 이 새 얼마예요? 이 동물 얼마예요? 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그 자신의 동물을 돈 문제와 엮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거든요.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문제인 거죠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. 다시 말하면 동물을 그냥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.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동물의 분양가를 듣고 나도 키울까 말까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은 그 새, 그 동물을 본 지가 별로 몇 분, 몇 초밖에 안 된 사람이라는 거죠. 따라서 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을 겁니다. 아마도 그러겠죠. 그럴 확률이 높겠죠. 그리고 분양가에 따라서 충동적인 고민과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. 아까 말했던 나도 이거 한 마리 키울까?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며칠 안 가서 정말 그 동물을 입양해 왔다고 칩시다. 과연 그 사람이 새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? 아마 그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새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을 것이고 입양 자체도 좀 충동적일 확률이 아주 높을 겁니다. 동물은 충동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. 아니잖아요?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입양이 된 새도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그런 사람의 손에 키워지니 그런 동물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고 정말 안타까운 경우에는 며칠 못 가서 죽기도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설사 정말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도 동물에 대한 인식이 더더욱 안 좋아지겠죠.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. 나 그 새 그냥 나와 한번 키워봤거든? 야, 그거 한번 키워보니까 한 날이면 죽더만 라고 떠들어댈 수도 있을 거예요. 새도 불쌍하고 그 사람도 점점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저도 새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한마디를 해보자면 사실 얼마 주고 샀냐 이 말이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. 앵무새라는 동물은 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분양가가 유독 비싸게 느껴지는 편입니다. 액수 자체가 높기도 하고요. 그리고 그렇게 큰 액수에 비해서 동물 자체의 덩치가 좀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. 앵무새가 아무리 커봤자 강아지만큼 큰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. 그리고 보편화도 많이 안 돼 있고요. 그래서 말하기가 좀 더 거북하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말해준다 하더라도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. 뭐 새 한 마리야 그렇게 비싸. 더럽게 비싸네 씨. 차라리 개 키우고 말겠다. 이렇게 되게 기분 나쁜 말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제 경험을 비추어 보자면 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.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동물을 키우거나 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혹시라도 그 동물의 분양가가 궁금하시다면 그 새의 분양가가 궁금하시다면 그냥 그 사람한테는 그 동물의 종류만 물어본 다음에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서로 기분 나쁜 말도 안 왔다 갔다 할 것 같고
뭐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게 더 정확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현재 애조인 분들에게 조언을 좀 드리자면,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맞닥뜨렸다면, 그런 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.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 좀 비싸요. 네,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. 나한테는 매우 소중한 반려조의 가치를 굳이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고 자랑할 이유나 의무는 없는 거니까요. 제 말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동호회 모임 등에서 이런 거를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에피소드를 털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